법 최면 수사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? 최면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학 수사의 한 분야인데요. 전북경찰청 법 최면 전문수사관을 서윤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4년 전 전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. 피해자는 1명, 상대는 4명이었는데 피해자는 4명이 모두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는 3명만 때리고 1명은 말렸다고 반박했습니다. 엇갈린 진술 속 해결의 실마리를 준 건 최면. 당신을 때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. 그런 기억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봅니다. 하나, 둘, 셋. 또 그렇게 때렸어요. 기억을 되살린 피해자는 상대방 말이 맞다고 다시 진술했고 경찰에 입건됐던 한 명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. 수사를 한 건 전북경찰청 여의란 경위. 전국에 27명, 전북에 2명뿐인 법최면 전문 수사관 중 한 명입니다. 범인의 얼굴이라든지 그때 어떤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수사의 단서 또는 그런 상황들을 재구성해서. 최면 수사는 전북 지역에서 1년에 20건 가까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엔 성범죄 사건에 많이 활용됩니다. 단서를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위로합니다. 잠을 못 이룬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시거든요. 심리적인 상처를 또 최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편안하게.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면서 법 최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선 어려움도 있습니다. 잠이 드는 거 아니냐, 그때 당시를 내가 알 수 있느냐,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.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전문 수사관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 속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